네, 지금 한국전력이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 대량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상승 중입니다. 한전이 구입했던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았었는데 좀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이 역마진 상황이 해소됐다고 하죠. 이런 추세면은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내일 주가 전망은 어떨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먼저 네이버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계속 밀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과연 성장주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네이버의 의견부터 먼저 보시죠. 첫 종목부터 나뉘어졌습니다. 이 네이버 예스 주신 분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뭐 네이버가 AI 쪽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여주는 성과가 하반기에는 좀 뭔가 주가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AI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AI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실히 좀 찍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좀 주가가 브레이크가 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실적이 지금은 좀 찍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네이버가 주가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주기에는 다소 좀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고, 그러면 기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검색 광고라든지 그 롱테일 위주의 광고 부분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매출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굉장히 좀 무리해서 인수를 했었던 좀 포시마크가 일단은 올해 1분기 계획보다도 더 빠르게 흑자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포시마크가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네이버가 일단은 좀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밸류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은 확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좀 투자할 때좀 접근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주가의 바닥이 확실히 잡힌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없다 보니까 쉽게 좀 접근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카카오에 비해서 매크로 환경이 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좀덜 민감한 부분들은 대량으로 좀 데이터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검색 광고 쪽에서는 매출이 분명히 좀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도 롱테일 위주의 광고도 같이 매출 성장이 동반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또 포시마크까지도 현재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광고 매출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광고비 집행 같은 경우가 전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실적 개선폭이 좀 빠르게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카카오보다 먼저 치고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은 좀 네이버 쪽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성장주 밸류 쪽이다 보니까 좀 장기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좀 성격으로 보고 네이버를 만약에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주가 위치적으로는 저평가이긴 하지만 투자 접근을 섣부르게 하긴 어렵다. 다만 카카오보다는 덜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카카오에 대한 의견 어떤지 볼까요? 카카오까지 예스월드 의견 보도록 하죠. 카카오는 노를 주셨네요. 네네. 본부장님은 네이버 카카오 둘다노 의견이신데 뭐 카카오가 내리면서 그룹주도 다 같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반등이 뭐 하반기에도 힘들까요? 하반기에도 쉽게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AI나 뭐 헬스케어. 단순하게 AI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미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뉴스로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에 또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쉽게 보기 어렵고요. 좀 반대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게 실적 때문이 아니라 신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D램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를 봤을 때 지금 뭐 광고나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막 그런 끌어올라가는 그런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사실 AI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저는 노를 드렸고요. 지금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승부를 볼수 있는 거는 커머스 사업이거든요. 이커머스 사업인데 지금 네이버 쇼핑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실적에 얼마나 더 플러스가 요인이 될수 있을지를 하반기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AI가 단순하게 돈을 단기간에 돈을 벌어
벌어낸다 이거보다는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AI가 어느 정도 실망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뭔가 모멘텀이 딱 있어야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기아차와 함께 움직인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미래 비전을 내놨죠. 이 디스플레이 혁신과 함께 글로벌 주가도 함께 달릴 수 있을까요? 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견 보시죠. 네, S로 일치됐습니다. 자동차주가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좀 수출 지표도 좋았고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2분기 시즌에서도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대형주 중에서 또 특히 이제 완성차 CMO 업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건 현대모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완성차가 다 갈 때 모비스만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뭐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다 그랬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찍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차량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현기차가 같이 좀 움직여주는 게 맞는 상황인데 일단 뒤따라오는 게 현대모비스가 같이 좀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모비스까지는 주가가 뻗칠 못하고 자동차 부품주로 좀 많이 분산이 됐었죠. 중소형 주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장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대금이 크게 지금 시장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모비스 같이 이렇게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 좀 끌어올릴 만한 좀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하면은 중소형 주로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모비스가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못 받았던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완성차 업체들 움직이 있는 것만 봐도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완전히 좀 해소화가 됐다라는 식으로 좀 봐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공급 부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 역시 좀 빠르게 나타나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인데 지금 매출은 점진적으로 계속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전방 업체들이 판매가 호조가 나오게 되면은 원래는 현대모비스가 동행 성장을 같이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밸류가 굉장히 저는 현대모비스로 봤을 때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동차 수요 부분들은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 좀 차량 수출 판매 수출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미국 쪽도 지금 견조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모비스 입장에서는 같이 좀 동행 성장을 해주면서 영업이익 부분들이 빠르게 좀 개선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전기차 트렌드로 전환 시에 오히려 지금 내연기관차에 가지고 있는 입지 부분들을 전기차로 가서도 그 입지가 부각이 될 수가 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내연기관에서는 메이커 브랜드는 성공은 했습니다. 현기차가. 다만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에 대한 그 메이커 브랜드를 전기차에서도 좀 성공할 수가 있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좀 모비스가 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전기차도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모비스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다른 자동차 주가가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매력도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예스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메이저 수급과 함께 주가 상승 중입니다. 역마진이 해소가 됐다고 하죠. 주가도 함께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도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한국전력 워낙 또 부침이 길었던 종목이라서 반등 세게 가능할까요? 아 이게 뭐 지금 일단은 뭐 역마진 현상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 적자를 면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러한 뭐 가격이 역전됐다고 해서 이걸 단기간에 갑자기 막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반기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주가에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의 부분 당연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격이 역전이 됐고 그럼 이제 재무구조만 개선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개선이 어쨌든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을 내고 좀 급하게 나오시겠다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뭐 이거는 좀 정말 자식에게 물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어쨌든 그런 그동안 있었던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멀리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적인 상황들이 나아질 경우에 좀 더 나아가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올해 하반기에 개선이 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차차 개선돼 나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알아봤고요. 공략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꼽으신 종목은 어떤 걸지 두 분이 직접 고른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셀바스 헬스케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네네. 것 같고 앞서 봤었던 5G 섹터 중에 한 종목을 또 가져오셨네요. 셀바스 헬스케어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앞전에 좀 기대가 됐던 부분들 유증 부분들이었죠. 유증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은 주가에는 저는 좀 반영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유증이 우리가 좀 생각하기 좀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만약에 부채가 좀 굉장히 좀 많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부채가 좀 많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유증을 하게 되면은 그 주가의 단기 모멘텀이 형성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실적을 못 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전분기 대비하면 조금 소폭 줄긴 했지만 뭐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유증 210억 원 정도를 부분들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AI 의료 쪽의 서비스 산업 부분들을 좀 키운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외형 성장폭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폭을 키운다라는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그만큼 가격이 메리트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실적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베이스만 좀 깔린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산업은 성장은 계속 나와줄 거고요. 그 안에서 외형 성장폭이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을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오히려 셀바스 헬스케어 쪽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또 5일 단기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6개월 선하고 이격도 차이도 굉장히 좀 심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바닥을 잡고 나서 추세를 다시 좀 변환을 시켜줄 만한 시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6개월 선이 강력한 좀 하방을 막아주는 좀 지지 역할을 해줄 것이고 지금은 단기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8,2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볼만합니다. 8,200원 선이 지금 매물이 좀 강하게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8,200원을 충분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좀 개파락이 일어났던 부근 한 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6,500원을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근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만원까지도 또 보고 계시고요. 손절가 6,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5G 대한광통신, 5G라고도 하던데 광통신은 네. 오또속이 아닌가 봐요. 아 일단 뭐 오또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를 딱 말씀드리면 네. 이 기업이 원래 2019년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원래 적자였는데 22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만 32억이 찍혔거든요. 단기 순이익도 늘었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동안 적자였는데 계속적으로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런 광케이블이나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이 광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미국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가져와 봤고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거의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연간 실적은 22년도에 35억 영업이익이었고 단기순이익이 -31억이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2억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37억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벽하게 흑자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2분기 실적과 이제 나머지 실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손절가는 제가 그래서 타이트하게 또 괜히 또 5G한테 또 속으면 안 되니까 손절가는 2,1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리고 목표가는 2,700원 선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또속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 분과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